굳이 말하고 싶다. 군말 울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뚜벅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잭입니다. 네, 울산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시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지금 촬영의 퀄리티라든지 모든 게 너무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명 아래 저희가 있잖아요. 그 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런가 봐요. 심지어 이런... 서로 다른 얼굴 톤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잔하고, 운동하고, 아프고. 네, 분장을 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은 저희가 오늘 시범 촬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이야기는 초재기님이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박풍호라고 네.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병영에 박풍호라는 남자가 살았어요. 근데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풍호가 결혼도 했고요. 아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정순애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아마 이제 고향인 우리 고향 가서 데이트 좀 하자. 그리고 고향에 데이트를 하러 내려와서 울산 읍내 지역들, 지금 성남동하고 옥계동인데 그 주변을 돌면서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 네. 근데 데이트를 하러 울산까지 왔을까요? 아, 자기 나와봐야니까. 질문. 아니 남자가 안 가고 왜 여자가 왔을까요? 아니 자기 그렇지. 고향에서 고향으로 데리고 왔. 아 그것 때문이에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자기 원래 본부인 있었다면서요? 이혼하겠다고 했죠. 아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본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또 질문. 네. 예뻤을까요? 예뻤습니다. 아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개인적인 차이 문제였어. 너무 진지하고 교과서적인 답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뻤으니까 뭐 결혼하고 싶었겠죠. 박풍호의 네. 눈에는 그래서 이제 울산 읍내라고 하면 성남동 옥교동이라고 하는 시내에서 네. 뭐 같이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리를 돌아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남자들이 이 여성을 알아본 거죠. 여성을 알아보고 연예인은 아니었는데 네. 대뜸 욕이 시작됐습니다. 이 악마 같은 정순애야 하면서 갑자기 이 악마 같은 X 네, 이 악마 같은 XX 정순애야 네가 한 남자 인생을 망쳐놓고 어디 감히 여길 나타났느냐 라고 하는 욕이 퍼부어졌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정순애의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때 텔레비전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정순애가 왜 어떻게 울산 사람들이 서울 여자 정순애를 알아봤냐면 네. 정순애가 이미 조선일보에 얼굴이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신문에 났다. 네, 신문에 네. 얼굴이 등장을 했는데 그 신문에 얼굴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서울에 살던 정순애가 서울에 살던 조선일보 기자 민태영하고 둘이 진하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가? 연애를 했다. 네. 네, 연애를 했는데 네. 이 민태형에게도 본부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부남과 싱글 여성이 서로 자유연애를 했는데 민태형이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1년 가 있었거든요. 1년 가 있는 동안 정순애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연애를 했죠. 긴데. 긴 시간이죠. 부인도 아니, 아닌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결혼도 안 했잖아. 당연히 딴 남자 만날 네. 수 있죠.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옥에서 출소한 민태형이 야, 이 나쁜 XX 어떻게 날 배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순애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갑자기 그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거든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자살하고 나서 이 민태형이 조선일보 기자였기 때문에 자살 소식이 기사로 실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 민태형과 정순애 러브스토리가 조선일보 기사에 한 7개, 8개 정도 시리즈물로 실리거든요. 그게 기사에 계속 실리는 거예요? 민태형이 네. 죽고 나서? 민태형이 죽고 나서 민태형이 얼마나 훌륭한 남자였는지 얼마나 순정을 바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민태형의 순정을 농락한 정순애가 얼마나 나쁜 여자였는지 아유 그건 병적인 건데 아니 그 신문이 지금 스토킹을 하는 거 그렇죠. 비슷한데 이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민태형의 동료들이 민태형의 죽음에 대한 사적 복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신문 지면을 이용해서 네, 네. 그러면 그 신문 지명에 정순의 사진이 실린 거네요? 네, 마지막 부분에
그 민태형하고 정순의 사진이 다 실렸습니다. 근데 민태형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순애는 계속 살아서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문에 얼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정순애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미혼의 남녀가 만나서 여자가 배신을 미혼 아니고 한 명은 결혼을 했으니까 민태형은 결혼을 하고 부인이 있는 상태죠. 유부남과 위혼 여성인 거죠. 아 그럼 유부남을 욕해야지. 그러니까요. 유부남을 욕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는 민태형이 70 노모도 모시고 있고 아주 온순한 성격의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민태형을 정순애가 꼬여낸 거예요. 아니 그 미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성실하고 온순한 남자가 뭘 하죠? 연쇄 살인을. 이건 좀 얘가 별로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온순하고 성실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신여성과 연애를 하는 거죠. 희한하네. 근데 남자가 어떤 사랑 때문에 죽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여성 잘못이죠. 그 시대의 그 시대에 상식으로 맞아요. 보면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자의 잘못인 거지. 아 근데 전 약간 이 대목에서 안타까워요. 왜냐면 외국의 경우에 그만 얘기하래 걔가 그만하래 걔가 그만하래 걔가 끊었어. 아 걔도 듣다 짜증난 거죠 지금. 이 나쁜 남자 새끼들 뭐 여자게? 누군가 지나가는가 봐요. 아니 이런 여성을 둘러싼 여러 남자들이 막 그 돌고 막 이러면 이건 예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보통 서양에서는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그런 연애 사건 때문에 마녀로 몰리거나 사악한 걸로 몰리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이 여성은 어쨌든 간에 줄기차게 연애도 하고 살았던 건데 서울에서 그렇게 만난 그 남자의 집이 있는 본가가 있는 울산까지 내려온 게 뭐 대단하네요. 그러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연애를 하면 그냥 열심히 연애를 한 거예요. 그들은 사랑일까? 민태형하고 연애도 열심히 했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순간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고 다시 박풍호와 연애를 한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신문에 난 걸 보고 이제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정순애를 알아보고 근데 아마 정순애의 복장이나 행동거지가 눈에 띄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풍호도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 테고 그래서 이 정순애가 복장이 신여성의 복장이었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봤겠죠. 그 20년대 울산 사람들 복장은 어땠어요? 뭐 20년대 기본적으로는 보통 서민들은 다 한복이죠. 다 한복이고 남성들도 한복이 대부분 많고 근데 여성들을 이거 남성이 약간 뭐 이제 서양식 복장을 입기 시작하는데 아마 정순애는 한복을 입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양장 비슷한 걸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눈에 당연히 띄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었겠네요. 머리 모양도 달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박풍호가 정말 정순애를 좋아해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박풍호가 난 저 여자 저런 여자인지 몰랐다. 내가 이혼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거짓말이다. 나는 정순애와 관계를 정리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손절을 한 거네. 네, 말 그대로 손절을 한 거죠. 동네에서 비난을 받으니까. 야. 그래서 그게 정순이한테는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원색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순이는 자살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살 시도 하고 나서 아마 자살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뒷얘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뒷얘기는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다 끝내서 이 기자들이 더 이상 기사 맞아요. 기자들이 아마 죗값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아 행복하게 사는 거는 못 보지 그런 관념이면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결국은 처음에 사귀었던 민태영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였고 네. 그래서 자기 동료가 그런 사랑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그 여성의 잘못이라고 한 거잖아요. 신문 기사에다가 사진을 그렇게 내고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대단하네. 그래서 민태영에 대해서는 희대 로맨티스트라는 그런 표현.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죽었으니까. 네. 그들은 사랑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착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도대체? 근데 그 시절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연애다 그러면 전부 다 실은 본처가 있는 고향에 이제 구여성이라 그러죠. 부모가 결혼시킨 처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해서 신여성을 만나서 연애하는 거니까 그런 비극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수시로는? 재밌네요. 진짜요? 네. 어떠셨어요? 연애하지 말고 사랑 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않나?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게 100년 전 이야기지만 사실 뭐 어제 당장 일어났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상하진 않네요. 그런 사랑을 둘러싼 일은 계속되네요. 어떤 그런 경우에 갈등과 고통이. 자, 오늘 저희가 시범삼아 울산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야기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울산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